뮤지컬 랭보에서 프랑스의 천재 시인 랭보 역할을 맡은 박준휘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랭보에서 랭보의 친구이자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소녀 빌라의 역을 맡은 신은호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난 10월 12일에 토요일에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이제 함께 랭보 넘버를 들려드렸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멀리 코엑스까지 와서 이제 관객분들을 뵈니까 또 느낌이 되게 새롭습니다. 네, 맞습니다. 12일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마로니에 공원에 꽉 채워주셨는데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방금 들려드린 곡은 이제 뮤지컬 랭보에 등장하는 취한대라는 넘버였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지난번 마로니에서 이제 보셨거나 랭보 공원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방금 랭보를 이제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간단하게 곡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뮤지컬 랭보에 등장하는 모든 곡들이 모두 랭보와 프랑스 당대 시인의 왕이라고 불렸던 폴 베를레르 씨가 넘버로 각색되어 있는데요. 뮤지컬 랭보에서만 만날 수 있는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가사들을 이렇게 2024 웰컴 대학로 프린지 이 코엑스 무대에서 많은 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앞으로도 들려드릴 곡들도 이제 모두 랭보의 시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곡들이니까 즐겁게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랭보와 딜라이가 함께 부르는 모음들이라는 넘버와 이제 딜라이가 혼자 부르는 니나의 대답이라는 넘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